얼마 전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원들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미지의 에너지원으로 가동되고 있는 천체들을 발견을 했으며 이 내용은 아카이브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태양은 약 50억 년 전에 탄생을 해서 60에서 70억 년 뒤면 주계열성 단계를 끝내고 적색 거성이 되면서 빠르게 모든 연료를 소모하면서 생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불과 수천 년의 문명도 가지지 못한 우리가 이처럼 120억 년에 달하는 태양의 운명을 알 수가 있는 건 천체 관측과 물리학을 통한 계산 덕분이죠. 우리는 물리학으로 양성자의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온도와 압력일 때 핵융합이 일어나는지를 계산으로 알 수가 있고 태양의 전체 질량과 에너지로 중심부의 압력과 원자 수를 알기 때문에 정확한 태양의 수명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에 존재하는 관측 가능한 모든 별들은 거리와 밝기 그리고 스펙트럼만 알면 어느 정도 크기의 별인지 그리고 수소와 헬륨 대 중원소 비를 알 수가 있고 직접 가보지 못하는 수천 광년 거리의 별도 생애 주기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HR 도표, 일명 헤르츠 스트롱 러셀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이용하면 어떤 별이든 새롭게 관측이 되는 즉시 그 크기와 질량, 그리고 태어난 지 몇 년이 되었고 얼마 뒤에 죽을 별인지까지 중요한 정보들을 모두 다 알 수가 있었고 핵융합으로 빛을 내는 별의 특성상 그리고 핵융합이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물리적인 원리의 특성상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스톡홀름 대학의 연구원들은 우리 은하 중심부에서 미지의 에너지원으로 가동되고 있는 천체들을 발견을 했으며 이 내용은 아카이브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존재하는 별들은 몇 가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HR 도표 기준으로 볼 때 젊은 별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은하 중심부가 외곽에 비해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별이 태어나기가 더 쉬운 환경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나이가 어린 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별들이 많이 탄생했다고 한다면 과거에 태어난 태양보다 작은 K형 주계열성과 M형 주계열성은 여전히 수명이 남았을 것임에도 나이가 많은 K형, M형 주계열성이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짧은 거대한 별들만 태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모순이 발생하며 천문학자들은 이 문제를 젊음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은하 중심의 별에서 젊음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가 암흑물질 때문이라는 논문을 제시한 것인데요. 연구팀은 암흑물질 가설 중에 하나인 윈프 가설이 맞을 경우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성자가 핵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질량이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데 이 사라지는 질량이 이는 mc2의 공식에 따라서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덕분에 별이 이렇게 오랫동안 핵융합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윈프 가설에 따르면 핵융합에서 사라지는 질량은 사실 질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그러니까 전자기력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윈프 입자로 바뀌게 되고 138억 년 동안 우주에서 수많은 핵융합 과정 끝에 윈프 입자가 누적이 돼서 이 질량이 중력을 행사하고 우리가 암흑물질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윈프 가설은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매우 유력한 가설이죠. 연구팀은 결국에 윈프 입자도 전자기력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질량을 가지긴 하기 때문에 은하 중심부에 훨씬 높은 밀도로 존재하고 핵융합 과정에서 사라진 질량이 윈프 입자로 변환이 되었듯이 윈프 입자끼리 상호작용을 하면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고 있는데 은하 중심에선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나 중성자가 변한 입자가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에 공급이 되게 되면 원래 수명이 다했어야 하는 별들도 더 오랫동안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게 대체 은하 중심에 젊은 별들이 많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별들의 나이를 예상하는 방법은 전자기력과 강한 핵력의 힘다루기로 발생하는 핵융합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HR 도표로 추정하는 모든 가정은 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새로운 물질의 유입이나 물질을 잃는 것을 가정하지 않은 것이며 만약에 핵융합과 동시에 조금씩 조금씩 외부에서 양성자나 중성자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면 HR 도표로 추정하는 별의 나이나 정보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암흑물질 이론인 윔프 이론이 맞다는 가정에서 암흑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양성자가 유입된다는 것을 가정하면 우리의 지식 내에서 보기에는 은하 중심부에 마치 젊은 별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때문에 HR도표에서 암흑물질에 의해서 질량을 공급받는 주계열성 케이스인 암흑주계열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원래부터 수명이 긴 적색 외성의 경우 암흑물질로부터 질량을 조금씩 공급받다 보면 원래보다 수명이 몇 배나 길어지고 애초에 가장 작은 적색 외성의 나이가 1조 년에 가깝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 불멸에 가까운 별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별은 핵융합이 천천히 일어나는 조건, 그러니까 질량과 밀도가 낮아서 겨우겨우 핵융합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별이 수명이 긴데, 이렇게 작은 별도 핵융합이 천천히 일어나긴 하지만 핵융합의 연료가 되는 양성자 수 자체가 적어서 수명이 최대 1조 년밖에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천천히 양성자를 공급해주면 수조 년의 수명을 가진 별도 탄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항성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이라면 은하 중심부에 있는 적색 외성 주변의 행성으로 이주할 것 같네요. 물론 이번 연구는 암흑물질의 밀도가 은하 중심부에서 훨씬 높다는 것을 가정했을 뿐 아니라 애초에 암흑물질의 정체가 윔프라는 것이 밝혀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젊음의 역설을 윔프 가설로 설명한 논문이라는 점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러이만.